안녕하세요, 바라더니입니다. 오늘은 드론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시뮬레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원에 등록을 하시죠. 하지만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딱 필요한 시뮬레이션이 있죠. 그것이 바로 라온 메타뎀입니다. 아카데미아 메타버스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은 라온 메타데미의 홍보 영상입니다. 제가 라온 메타데미를 사용해 보니까 시뮬레이션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실전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다면 합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실력 향상도 많이 될 거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주소는 metademy.ac라고 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링크 또한 더보기하고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따라오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설치를 하신다면 이런 화면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스타트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은 마우스로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는 키보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은 F라고 보시면 돼요. 손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 앞에서 상호작용은 문을 여는 거고, 책상 앞에서 상호작용은 책상에 앉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할수 있는 건 F. 방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요문 앞에서 F를 눌러서 메타버스 광장으로 나갑니다. 조금 어렵지만 해보시면은 나름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가상현실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굉장히 맑은 날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메타플레이라고 이 이상한 애가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VR을 쓰고 있는 아이가 보이죠?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가까이 가서 F를 누르시면은 충별 강의 안내더라고요. 드론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둘러보시면 방들이 많지만 왼쪽에 있는 방만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첫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기초 비행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책상에 앉아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F.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보시죠. 마우스가 움직여지거든요. 이때 비행 준비 단계, 이착륙 및 비행 조작 단계, 비행 후 점검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해야지 자격증 시험에 응시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비행 준비 단계를 누르시고 시작을 누릅니다. 드론 교육장 입장하기, 여기 깜빡깜빡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초 비행 교육,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입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비행 준비 단계,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비행 준비 단계, 비행 준비 1에 1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행 준비 단계 각 항목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완료가 되면 항목별로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종기 선택하시고요. 배터리 준비하시고요. 배터리 체크기도 준비하시고 체크리스트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배터리를 장착하러 갈 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WASD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화면을 돌려주고 바라보고 앞으로 쭉 가서 드론에 왔습니다. 드론을 보고 배터리 장착 위치에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겠죠? 드론에 가까이 가면 지금처럼 장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해서 장착을 시켜줄게요. 장착. 배터리 장착 완료, 배터리 잔여량 체크, 몇 프로가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드론이 문제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속기, 모터, 프로, GPS, 암대, 메인프레임, 스키드,
모든 거를 다 확인을 하셨으면은 배터리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고요. GPS LED가 점등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조종기의 GPS 모드가 수신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요 조종기에서 GPS 모드로, GPS 모드는 위로, 에띠 모드는 아래로 하면 되고요. GPS 모드는 자세와 수평을 모두 유지를 해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버링을 해주고요. 에띠 모드는 수평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드론 앞에서 조종기, 배터리 체크기, 체크리스트를 들고 비행하는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조종하는 위치로 오고 나서 비행 안전 점검을 해야 돼요. 비행 이륙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봐야죠. 둘러보려면은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선이 움직여야 됩니다. Alt를 한번 누르고요. 비행장 둘러보기 옆을 이렇게 봐서 사람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 6시 방향, 요 풍향의 방향이거든요. 풍속은 옆에를 보시면 바람 세기 2m per second 라고 나와있죠. 초당 2m를 날아간다는 거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눌러서 2m로 체크를 해주시고 GPS 수신 확인하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륙할 수가 있어요. 3단계 중에 1단계가 끝났고요.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륙 및 비행 조작 단계입니다. 2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뭐냐? 라고 하신다면은 0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0점, 좌로 우로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그 점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종기에 보시면 좌로 우로 미세 조종을 해주는 게 아래 있고요. 이것도 중간으로 놓고 얘도 중간으로 놓습니다. 세로로 미세 조종하는 것도 중간으로 다 놓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중간으로 저절로 맞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조종기는 위아래가 멈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간으로 잘 맞춰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ESC 누르시고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신다면 이런 화면이 되고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모든 걸 중간에 놓은 상태에서 한번 누르고 그리고 모든 방향의 최고치까지 움직여 달라고 합니다. 모든 방향의 최고치까지 움직여주고 다시 중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플라이트 모드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요 옆에 있는 다이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모든 게 다 됐다면은 중간으로 놓은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모든 조이스틱에서 손을 떼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ESC를 눌러서 돌아옵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이륙 비행을 클릭할게요. 이제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시동은 화면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가운데를 모으고 1초 정도 있다가 떼고 왼손은 아래로 되어 있고 오른손은 중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가 돼야지 시동이 걸리고요. 만약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 그러면 약간 비스막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틱이 정확하게 가운데 가도록 약간 움직여 준다면은 시동이 걸릴 겁니다. 시동이 걸리고 나서 프로 회전이 이상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상무, 이상한 게 없을 때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륙하라고 합니다.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 컨트롤 한번 눌러서 멈춰주시면 되고요. 이륙,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위로 쭉 올리시면 이륙이 되고요. 저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저 정도 올라갔을 때 정지하고 5초를 읽고요. 이륙이 되고 나서 점검을 합니다. 모든 모터의 회전수가 비슷하게 회전하는지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기체 진동 정상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1m 고도에서 수평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 지금 살살 옆으로 가죠. 이럴 때 0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도 되지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아래 있는 버튼으로 살짝 옆으로 해주시면 움직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미세 조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0점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 기체 제자리에서 유지하는지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 자,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전후 좌우 러더 확인을 해야죠. 전후 좌
오, 러더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올게요.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러더도 확인했고요. 이상무 모든 게 괜찮죠? 모든 게 괜찮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정지 5초, 마지막으로 정지 5초 기다리시면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정지 호버링, 호버링 위치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저 아래 있는 꽃가래 흔들림을 보면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꽃가를 지나갈 때 꽃가리 흔들려요. 요렇게. 꽃가리 많이 날리고 있죠. 자, 위치에 와서 정지 5초. 지금은 시뮬레이션이라 저 네모 박스가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실 땐 네모 박스가 없습니다. 저 너플너플거리는 꽃가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좌측면 호버링 90도, 좌측면 호버링 왼쪽으로 90도 보라고 하죠. 왼쪽으로 90도를 이렇게 돌리시면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네, 됐습니다. 정지 글씨가 나오면은 거기가 제대로 바라본 겁니다. 5초 기다리고요. 우측면 180도 돌아왔고 우측면 바라보고 정지. 지금처럼 정지 5초가 끝나고 나서 기수 전방 90도 앞을 바라보고 정지 5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진 40m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진 쭉 앞으로 40m를 가시면 저 앞에 또 꽃가리 있죠. 꽃가리 흔들리는 거 보고 더 가서 마지막 꽃갈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저 꽃가리 흔들리도록 옆으로 이동해서 저 꽃갈만 딱 흔들리도록 머리 위로 올라가 줍니다. 정지 3초. 하나, 둘, 셋. 자, 후진 40m 쭉 뒤로 올게요. 오른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전진 후진. 꽃갈로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정지 5초. 자, 끝났습니다. 이제는 삼각비행. 삼각비행이 참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기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좌로 이동, 정지 5초, 좌로 상승, 정지 5초, 좌로 하강, 정지 5초, 호버링 위치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좌로 이동, 옆으로 이동할게요. 1번 위치로 가서 내가 지나가는 곳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갖고 삼각형으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지 우로 상승, 우측으로 상승이죠. 위로 가면서 우측으로 삼각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좀 핑계긴 하지만 제 컴퓨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맥북으로 안 됩니다. 윈도우 PC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꽃갈로 위치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삼각비행을 끝내고 마지막 호버링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호버링 위치로 오고 삼각비행을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보다 완성에 가까운 삼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저 가볼게요. 여기는 원주비행입니다. 원주비행 많이 어려워요. 출발 위치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지 5초를 잊고요. 지금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화면 녹화를 하면서 시작해갖고 그렇습니다. 화면 녹화를 안 한다면은 굉장히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컴퓨터라면 화면 녹화해도 느려지진 않을 겁니다. 자, 원주비행 좌로 우로 90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돌게요. 90도를 바라보고 정지 5초. 정지라는 글씨가 나온다면은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라는 글씨를 보고 멈추시면 돼요. 5초 끝났습니다. 자, 원주비행 실시할게요. 원주비행은 한 바퀴를 동그랗게 도는 거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돌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사용 안 하고 비행을 한다면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시뮬레이션의 장점이죠. 이런 비행을 원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정지 5초를 하고요. 기수 전방 90도 앞을 바라보고
고도 상승을 하라고 합니다. 위에 네모 박스 보이죠? 6m 위로 올라가고요. 정지. 그리고 비상. 왼쪽으로 빠르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빠르게, 아이고, 빠르게, 아이고, 평소보다, 야! 평소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더 늦었네요. 아이, 뒤로, 뒤로. 왼쪽에 있는 스틱을 최대한 내리면은 풀업이 정지를 해요. 자, 이제 올게 왔습니다. 에띠 모드를 변경하고요. 아, 이거 너무 힘들던데. 지금도 있는데, 에띠 모드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에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시동을 겁니다. 시동. 회전, 이상무 선택을 하시고요. 자, 2로 갈까요? 아, 제발. 정지 5초, 이거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에띠 모드는 흐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살짝 흐르죠? 뒤로. 반대쪽으로 이 미세 조종을 움직여 주시면은 0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보다 훨씬 적게 가죠? 이만큼 하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0점을 잡아줄게요. 그래야지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됐죠?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수평은 잡아주니까 얘가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0점이 맞은 상태에서 저 네모 박스 위로, H자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에띠 모드는 수평만 맞춰주는 거지, 자세까지 맞춰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뒤집어지지 않을 뿐이지, 내가 계속 세밀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에띠 모드. 그래서 고도는 딱 맞추고, 이런 비행을 연습을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라왔어요. 자, 정지. 아, 어떻게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착륙장 위치로 저 네모 박스 있는 대로 돌아오고요. 자, 에띠 모드는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정지 5초. 다시 정지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풀업 정리하면 돼요. 끝까지 내려놓으시면 착륙 후 풀업이 정지됩니다. 자, 다 됐고요. 포지셔닝 모드로 변경을 하고 위에 체크를 해요. 변경 확인했습니다. 시동 걸고요. 모아서 1초, 그리고 가운데 잘안 맞으면 살살 움직여주면 시동이 걸렸고요. 풀업 회전 이상무 클릭하고요. 이륙합니다. 5초 동안 있어야죠. 위로. 멈춰서 5초. 측풍 접근 위치로 다시 5초 옆으로 저 위치로 가줍니다. 이번에는 우측면 호버링 해야 돼요. 우측면을 바라보시고 정지 5초 하고요. 그리고 측풍 접근 실시를 합니다. 5초 정지 후에 이제 착륙하고 정지 풀업 정지. 착륙하고 정지 풀업을 정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행 종료까지 왔어요.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번 시험을 치른다면은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매우 편한 마음으로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연습한 거는 교육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다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마저 볼게요. 시뮬레이터 종료하기를 눌러요. 맨 처음에 봤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여기에서 또 X를 눌러서 나가고 다시 한번 X를 눌러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장이었어요. 화면을 돌려서 걸어가서 F를 눌러서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은 바로 옆에 방이 하나 또 있죠. 초경량 비행장치 시설물 점검 교육이라고 있어요. 책상으로 가서 F를 누르시면은 시설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점검, 태양광 발전소 점검, 터널 점검, 송전탑 점검, 교량 점검, 파이프라인 점검, 이런 식으로 6개의 테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풍력 발전기 점검 맵을 보겠습니다.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시작하기 누르시고, 드론 교육장 입장하기 다시 한번 누르고요. 여기에서 아까 전엔 연습장이었지만 지금 시설물 안전 점검 교육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추천 사용 기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할 기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무는 풍력 발전기 파손 및 부식 지점을 짐벌 카메라 캡처 사진을 확보합니다. 지금 이것이 임무죠. 주의사항, F5로 조종자 시점, F6으로 기체 3인칭 시점, 그리고 F7로 짐벌 카메라 시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점검 시작을 누르시고, 이제는 화면을 돌려보시면은 드론이 촬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해 놨듯이 F5가 지금 사용자 시점이고, F6이 드론 3인칭 시점, 그리고 F7이 드론의 카메라 시점. F5를 보면은 드론 위치, 너 왜 돌고 있니? 미세 조정으로 영점을 다시 맞춰주고요. 이제는 점검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점검 쭉 올라가서 F5번을 눌러서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드론 올라가는 거 바라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F7번을 눌러서 카메라 시점으로 해서 여기를 촬영해 볼게요. 가까이 가고 옆에 있는 휠로 짐벌 카메라의 위아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자, 상호작용은 F키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크린샷 요거 보면은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종료하고 X자를 누르면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경 발전소, 터널 점검, 송전탑 점검, 교량 점검 이렇게 다 있죠. 교량 점검 한번 해볼게요. 사실 교량 같은 곳도 점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직접 올라가기에는 더더욱 어렵고, 드론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신다면은 시간과 인건비, 위험 부담까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임무는 교란 파손 및 부식 지점을 짐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해볼게요. 지동을 걸었습니다. 이륙하고 요 사이로 지나가시면 안 돼요. 요런 대로. 오, 나는 지나갈 거예요. 사실 이런 데를 확인하려면은 너무나 위험 부담도 많고, 배를 타고 가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뭔가 장비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본다면 매우 어렵고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면,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안전하고 많은 시간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식된 곳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아, 이 드론 비행하는 맛이 있네요. 저기 크랙 발견 여기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F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린샷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온 메타데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현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드론 시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드론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면 라온 메타데미에 등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라온 메타데미 홍보 영상이었고요. 라온 메타데미 홈페이지는 더보기와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을 좋아하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